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3665님하고 212님이 비슷한 내용을 주셨는데요. 요즘은 초겨울같이 밤이 되면 추운데요. 그래서일까요? 움직임이 적어서일까요? 혹시 제가 나이 때문에 폐경 때문일까요? 뱃살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좋은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요. 고민해 볼게요. 그럼 212님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체내 중성지방이 쌓였다고 합니다. 체내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두 분이 비슷한 내용을 주셨죠. 아, 저도 이게 3665님 문자에 극히 공감했어요. 저는 20대 때 제가 배가, 살은 쪘었어도 배는 안 나왔거든요. 그땐 81kg였는데요. 배는 안 나왔었어요. 단지 허벅지와 엉덩이가 좀 빵빵해서 허벅지 하나가 26인치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50 넘어가니까 뱃살이 그렇게 늘어지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게 답일 것 같긴 해요. 폐경 때문에 호르몬의 순환이 좀 아무래도 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장육부의 힘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도 적어지니까 뱃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잡아주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에너지의 순환율도 낮아지면서, 그러다 보면 지방을 태우는 힘도 좀 약해지잖아요. 오장육부의 힘이 약해지면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도 약해지고요. 게다가 영양분을 흡수하는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먹는 양은 많아지고 배출하고 또 에너지 순환시키는 그 힘이 약해지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뱃살이 좀 많이 늘어난다 이럴 때는 먹는 양을 좀 많이 줄이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해가 진 이후에는 아예 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턱을 당겨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바닥에서 5cm가량 들고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로 가져가시되 팔꿈치를 모으는 거예요. 보통은 팔을 벌리라고 하잖아요. 팔꿈치를 모아서 팔이 내귀 옆에 닿게 하신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서 팔꿈치가 배꼽 쪽에 닿게 하겠다고 상체를 최대한 당기고 적어도 10초, 가능하시면 1분을 버텼다 내려오시고요. 내려갔을 때 뒤꿈치와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주의하시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3, 4번 하시면 배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상체를 들어주는 이 동작을 좀 여러 번 반복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2부 시작할 때 말씀드린 풀무호흡은 체내 중성지방, 그러니까 212님이 주신 것처럼 체내 중성지방뿐 아니라 체외 지방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체중을 늘게 하는 음식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욕구 있죠. 그 욕구를 이겨나가는데, 감정을 조절하고 욕구를 조절하는데 큰 힘을 갖게 한다고 보였기 때문에 풀무호흡을 운동 후에 꼭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찬 음식, 튀긴 음식, 해진 이후에 드시는 것, 단 것, 짠 것, 신맛 이런 걸좀 피하신다면 뱃살을 좀 빼는데,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해가 되거든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이 운동해도 먹는 양을 운동이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음식량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9004님이요.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기침 나올 때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 있나요? 하셨어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흉곽 있는 데 통증도 일어나게 되고 폐에 긴장감도 오게 돼서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때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쇄골 안쪽에 그렇게 쏙 들어간 데를 지그시 누르시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눈은 천장을 보시고 하고 이렇게 숨을 쉬다 보면 혀를 길게 빼면서 호흡기 쪽이 조금 긴장된 데가 풀리기도 하고요. 눈을 천장 쪽을 두게 되면 신경이 좀 이완되면서 긴장된 데가 좀 풀어지니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도라지 차라든지 도라지 청을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목을 천연의 섬유로 따뜻하게 감싸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모든 방법을 같이 좀다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나의 즐거움. 박정훈의 연주곡입니다.